BNK 여자 프로 농구팀이 부산을 연고로 출범했습니다. 영남 연고팀은 여자리그 출범 이후 처음인데 부산이 여자 농구의 중심이 될 수 있다는 기대까지 나오고 있습니다. 표준규 기자입니다. 오케이 저축은행 여자 농구팀이 올해 BNK 썸 여자 농구단으로 거듭납니다. 지난 시즌 해체 위기 속에서도 4위를 기록할 만큼 저력을 갖췄습니다. 전반기 어시스트 1위 안혜지와 구슬, 지단 등 젊은 피로 공격 농구를 투방합니다. 또 특히나 이 부산 시민들은 굉장히 좀 뭐랄까 이렇게 화끈하다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. 그래서 화끈한 농구를 보여드림으로써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갖고 체육관에 나올 수 있게끔 저희가 열심히 더 하겠습니다. 여자 프로농구 21년 역사상 처음으로 영남권의 연구를 둔 BNK 썸 농구단. 여성 농구팀에 감독에서 코치까지 모두 여성으로 꾸린 것도 사상 처음입니다. 젊은 팀입니다. 활기차고 파이팅 넘치는 경기를 통해 관객 여러분들에게 재미를 선사하겠습니다. 지역 여자 프로팀의 출범은 역시 영남권의 하나뿐인 대학 여자 농구팀에도 한 줄기 단비나 다름없습니다. 국제대회 우승 등 잠재력은 갖춘 만큼 시너지 효과에 대한 기대가 큽니다. 그러니까 연습 경기 같은 게 조금 많이 좀 다니려면 한 4시간, 5시간씩 다른 데로 옮겼어야 되는데 이제 같이 있으면은 조금 그런 부분에서 좀 도움이 서로 많이 될 것 같아요. 초중고를 거쳐 대학, 프로팀까지 이어지게 돼 인재 유출도 막을 수 있습니다. 대학팀의 선전에 프로팀의 출범까지 부산에서 싹튼 여자 농구의 가능성에 지역 스포츠 팬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. KNN 표준규입니다.